짜자잔! 바로 역전재판! 1, 2, 3! 라고 읽으면 됐나요? 역전재판 1, 2, 3! 나루호도컬! 아이고, 나루호도 셀렉션! 입니다! 네! 바로 역전재판이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온 게임입니다. 아마 해보신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나라와 함께 오늘 방송으로 즐겨주실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미리 해보신 분들도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해보신 파문이들은 미리 얘기하기 없기예요. 알았죠?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오늘 역전재판 게임은 뭔가 글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외국에 있는 우리 파문이들은 보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라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통역을 하면서 하는 최초의 통역하는 버추얼 유튜버 나라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멀리 살고 있는 지구촌 반대편의 할머니들도 중간에 나가기 없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엔터. 오늘은 타이틀로 시작. 유후. 이거 이 역전재판 일본인이에요. 오호. 첫 번째 역전. 네, 시작할게요. 두근두근. 하. 어? 뭘까요? 오잉. 되게. 어째서 내가 이 지경이. 이런 일로 잡히긴 싫어. 이런 일로는 말이야. 누군가, 다른 누군가가 저지른 걸로 만드는 거야. 그래, 그놈이야. 그놈이 한 짓으로 꼰이냐. 점점점. 8월 3일 오전 9시 47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 대기실. 긴장되네. 나루호도군! 오, 엄청 예쁜 언니. 소장님. 휴, 간신히 늦지 않았군요. 기분이 어때요? 첫 법정은? 뭔가 더 예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응?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떨리는 건 초등학교 학급 재판 이후 처음이군요. 어머나, 꽤나 오래된 일이군요. 그렇죠, 뭐. 근데 소장님, 오늘 일은 죄송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점점점. 아니에요, 괜찮아요. 귀여운 부하의 첫 무대인걸요? 그렇다 쳐도, 첫 법정에서 살인사건을 다루다니, 정말 대단한 배짱이네요. 솔직히 감탄했어요. 당신한테도 당신 의뢰인한테도요. 아, 예, 점점점. 빚이 있거든요, 그 녀석에게는. 어머, 그 의뢰인 분에게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변호사가 된 것도 어떤 의미로는 그 녀석 때문이기도 해서 말이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군요. 저는 녀석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요. 끝장이야!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응? 띠용 됐죠, 띠용. 저기서 울고 짖고 있는 사람! 나루호도군의 의뢰인 아닌가요? 그렇군요. 죽을래? 죽어버릴 거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죽고 싶어 하네요. 응? 으휴. 이런 아저씨였군요. 나루호도. 야하리. 유죄야. 날 유죄로 만들어줘. 사형이든 뭐든 확성고받고 깔끔하게 죽게 해줘. 표정이 이상한데요? 입이 꾸물꾸물 되어 있어요. 왜 그래, 야하리. 끝이야! 역시나 내겐 무리야!
그녀가 없는 인생 따위 죽는 것이 낫다고. 아, 되게 극단적인 어떤 아저씨. 누가, 도대체 누가 그녀를 가르쳐줘, 나로도. 그녀를 살해한 범인이라. 신문에 난 기사에는 네 이름뿐이더구만. 와, 뭔가 사건이 시작된 것 같죠? 내 이름은 나로도 류이치. 줄여서 나로호도. 호도네요. 나로호도. 응. 3개월 전에 신참 변호사가 되어 오늘은 처음 법정에 서는 날이다. 그건 그렇고 이번 사건은 지극히 간단하다. 아파트의 한 집에서 젊은 여성... 아이고. 아파트의 한 집에서 젊은 여성이 살해되었다. 체포된 자는 불운하게도 그녀와 사귀고 있었던 남자. 야하리마사 씨, 나와 어릴 때부터 단짝 친구다. 친구군요, 친구. 어. 아, 안녕하세요. 겨우 들어오셨다고요, 나또님? 사건 뒤에는 역시나 야하리! 야하리!라 불려온 지 올해로 23년! 웬일인지 언제나 시끄러운 트러블에 말려드는 체질이다. 왜 말려드는지 알 것 같지 않나요? 뭔가 표정이 잘 말려들게 생겼는데?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쁜 건 이 녀석이 아니다. 단지 심각하게 운이 없을 뿐. 운이 없는 스타일. 정말 좋은 녀석이란 것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난 이 녀석에게 큰 빚이 있다. 빚을 졌나봐요. 돈을 빌린 건가요? 돈을 빌린 걸까요? 도와주겠어! 반드시!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마 무서운 게임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나라가 해결할 거니까 무섭지 않을 거예요. 8월 3일 오전 10시 지방재판소 제2법정. 재판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시네요. 역전재판이라는 게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네요. 할아버지 대머리 할아버지 재판관이네요. 지금부터 야하리 마사 씨의 법정을 개정합니다. 아이고. 검찰측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측도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점점점. 나로호도군. 당신은 아마 오늘이 첫 법정이었지요. 아, 예. 긴장됩니다. 늦은 거 아니에요? 의뢰인이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그렇게 긴장하면 곤란하죠. 죄송합니다. 되게 사과가 빠른 스타일이네요. 점점점. 그렇군요.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정말로 준비 완료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거 뭔가 튜토리얼 같죠? 아, 예. 우와, 머릿속이 새하얘지는군. 간단한 질문을 할 테니 대답해 주시기. 우선 이 사건의 피고인의 이름을 말해보시오. 피고인은 아까 야하리죠? 피고인 그거 뭐 야하리꾼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침착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럼 다음 질문이에요. 오늘의 재판은 살인사건인데 피해자의 이름을 말해보세요. 휴, 그거라면 알지. 들리도록 조사를 받으니 말이야. 어라? 잊어버렸다. 이름이 뭐였더라? 아직 모르고 있었으면서. 나루호도군? 어떻게 정말 피해자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깜빡 잊은 것 뿐이에요. 아, 정말 머리가 아파졌어요. 사건에 대한 것은 법정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언제든지 탭키를 눌러서 볼 수 있으니까 항상 체크해주세요. 제발 부탁할게요. 대답해보세요. 이 사건의 피해자 이름은 아까 탭키라 그랬죠? 탭키. 아, 변호사 배지. 타카비 미카의 부검 기록. 네, 이거겠죠? 타카비 미카. 오케이. 돌아간다. 타카비 미카. 응. 피해자의 이름은
다카비 미카시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녀는 어떻게 살해되었죠? 피해자의 사인은? 아까 뭐라 그랬죠? 아, 공포게임 아니에요. 맞아요. 눍기면은 엄청 뭔가 이런 뚝뚝한 걸, 뚝뚝한 거래. 뭔가 이렇게 무거운 걸로 맞은 걸까요? 그런 거겠죠? 그러면 둔기로 맞았다. 아팠겠다. 둔기로 한방 퍽 하고 맞아서. 맞습니다. 그럼 질문 이 정도로 하고 슬슬 재판을 시작하죠. 나루호도 군도 이제 침착해진 것 같은. 확실히 이제 침착해졌어요. 뭔가 알 것 같아요. 예, 그렇지도 않은데. 아, 그렇지 않은가 봐요. 뭐지? 자, 아, 그러고 보니 아우치 검사. 무슨 일이시죠, 재판장님? 지금 나루호도 군이 말한 대로 피해자는 둔기로 맞았습니다. 그 둔기 말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흉기는 이 생각하는 사람의 장식품입니다. 사체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 그음, 증거품으로서 수리하죠. 증거품, 장식품의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첨부했다. 오, 하나 더 늘었어요. 탭키에 이제 누르면 이게 인벤에 이제 들어가 있나 봐요. 오,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하고 있는. 나루호도군, 재판이 진행되면 이런 식으로 증거품이 제출될 거예요. 증거품 데이터는 이제부터 당신의 무기가 될 테니 탭키를 눌러 법정 기록을 체크하는 것이 좋아요. 빵! 그럼 아우치 검사, 증인을 불러주시오. 아, 증인이 나오나 봐요. 우선 피고인 야하리군의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저기 소장님, 저는 어떻게 하면... 지금은 의뢰인을 돕기 위한 정보를 잘 들으세요. 반격할 기회는 나중에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야하리군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요. 얘 되게 쓸데없는 얘기 잘할 것 같았는데, 아까 보니까. 큰일이군, 야하리 녀석 쉽게 흥분하는 타입인데. 그쵸? 맞아요, 야하리. 자, 야하리군, 당신은 최근에 피해자에게 차였다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야하리가 너무 불쌍할 것 같은데. 뭐라고, 엄마? 금색이 최고의 커플에게 무슨 당치도 않는! 벌써부터 흥분했냐? 단지 요새 전화를 안 받고 만나려 해도 거절당했을 뿐이야. 헛소리 말라고! 너무 저 스타일의 야하리라고요? 상식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차였다! 라고 하죠. 실제로 그녀는 당신을 팽개치고 놀러 다니고 있었죠. 살해되기 전날도 해외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더군요. 뭐라고? 거짓말이야! 난 믿을 수 없어! 야하리네. 재판장님, 피해자의 여권입니다. 살해되기 전날까지 그녀는 뉴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거품, 여권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첨부했다. 오, 사건 전날까지 뉴욕에 있었던 거네요. 분명 귀국 날짜는 사망 전날이군. 그럴 수가. 그녀는 모델이었지만 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는 스폰서가 여러 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스폰서! 나라 뭔가 스폰지밖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폰서! 용돈을 준 아저씨들을 말하는 거죠. 오, 그렇군요. 그녀는 그들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면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피해자인 타카비비카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에이뜨뜨뜨뜨.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죠, 야하리군?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나루호도군, 이 질문에는 대답 못하게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야하리라면 뭔가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야하디 녀석이라면 불리한 말을 내뱉을지도. 흥. 어쩌지? 대답을 어떻게 못하게 하는 걸까요, 근데? 흥. 빵! 야하리군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야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번 질문은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우훗! 땀이 너무 많이 흘리시네. 무슨 소리야, 나로도 관계없을 리가 없잖아! 나를 불러보더니 이 나쁜! 이 철딱선이 없는 야하리. 죽을래! 확 죽어버릴 거라고! 천국에서 그 여자에게 따질 거야, 정말! 빵! 그럼 재판을 계속하죠. 흥. 어쨌든 그 피고의 동기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응, 아주 잘 알았습니다. 대체 뭘 알았다는 거죠? 이런.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사건이 있었던 날, 당신은 그녀의 방에 갔었지요? 으이, 띠용! 그렇지요! 뭐가 그렇지요야! 분위기를 보아한 이 녀석 같던 모양이군. 어쩌지? 일단, 거짓말, 야하리 거짓말 잘 못할 것 같죠? 그냥 일단 얘기하게 할게요. 얘는 뭔가, 시키면 안 될 것 같죠? 그쵸? 얘는 잘할 수 있을 리 없어. 좋아. 신호를 보내자. 신호 어떻게 보내려나? 빡! 정직하게 대답해. 이게 정직하게 대답해요? 뭐지? 볼따구를 뿌잉뿌잉해서 찌를 거야 같은데? 약간 뿌잉뿌잉 찌를 거야! 이런 느낌인데? 아닌가? 아, 그러니까 저기 갔었죠. 갔다고! 됐냐? 됐어? 응성 갔대 응성. 정숙히! 그래서요! 야리코!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그녀는 집에 없었어. 그래서 못 만났어, 결국. 이승! 재판장님,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저희에게 방금 거짓말을 입증할 증인이 있습니다. 호!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겠군요. 어떤 증인입니까? 시체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까 그 탁카비 그거 발견한 사람. 그는 시체를 발견하기 직전에 살인 현장에서 도망가는 피고인 야하리꾼을 목격한 것입니다. 야하리! 야하리가 야하리. 웅성웅성 봤대. 정숙하시오, 정숙! 아우치 검사, 그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예. 이건 뭐 초장부터 막장이잖아. 사건 현장인 아파트에서 신문구독을 권유하고 있었던 야마노 호시오 씨를 입장시켜 주십시오. 야마노 씨, 신문구독 권유를 하고 있죠? 예, 그러하지요, 예. 약간 특이한 분이에요. 이렇게 흔들흔들 하고 있어. 그럼 즉시 증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사건당에 목격한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기 증언 시작! 사건당에 목격한 것! 신문 구독을 권유하러 다니던 중에 한 집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당황한 듯 문을 반쯤 열어둔 듯 사라졌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살짝 들여다보았었죠.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여성이 혼비백서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뭐라? 헐. 전 바로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요. 하지만 그녀의 집 전화기가 불통이라서 그래서 근처 공중전화를 이용해 신고했었죠. 시간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도망간 남자는 틀림없이 저기에 있는 피고였습니다. 흠.
야하리 어째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거야? 이렇게 명백하게 목격당했다면 변호 따위 소용없다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장에 있던 전화는 어째서 불통이었죠? 이 사건이 있었던 시간에 건물은 정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전 중이라 해도 아마 전화는 쓸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핸드폰도 없나? 신문을 팔아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어떡해요? 예, 맞습니다. 다만 기종에 따라서는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응? 현장에서 야마노씨가 쓰려던 것은 그런 타입의 무선 전화기였습니다. 오오, 이건가 봐요. 여기 이거. 요건가 봐요. 하! 재판장님. 만일을 위해 정전 기록을 제출합니다. 오, 정전이 됐었죠. 사건 당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사건 현장인 아파트는 정전이었다. 6시까지! 6시까지! 안 돼, 6시까지! 나라 라이브 하는 시간인데 정전이라니. 안 돼. 그럼 변호인. 예. 신문을 부탁드리죠. 아, 이제 뭔가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응. 신문 말입니까? 뭐예요? 신문하러 왔으면서. 자, 나루도군 이제 본격적인 승부예요. 신문이랑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방금 증언의 거짓 기록을 파헤치는 거죠, 물론. 예, 거짓말인가요? 당신 의뢰인이 무죄라면 저런 목격 증언은 당연히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의뢰인이 무죄란 걸 믿지 않나요? 사실 별로 믿을 수 없지만 어쨌든 띠용! 아, 하지만 어떻게 하죠?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증거품이에요. 저 증인의 증언과 증거품 데이터 사이에는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 즉 모순이 있을 거예요. 우선 법정 기록과 증언 사이에 모순이 있는 부분을 찾아봐요. 오훗! 그리고 모순이 있는 증거품을 찾았다면 그것을 저 증인에게 제시해보세요. 오훗! 이런 게임이군요. 탭으로 법정 기록을 보고 증언과 다른 부분을 찾아요. 오케이. 흔들흔들 아저씨. 사건 당일 목격한 것! 신문 구독을 권유하러 다니던 중에 한 집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문을 반쯤 열어둔 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 집을 살짝 들여다보았었죠.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여성이 죽어있더랍시요. 전 홈비백선에서 무서워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전 바로 경찰을 부르려고 생각했습니다요. 하지만 그녀의 집 전화가 불통이라서 그래서 근처 공중전화를 신고했었죠. 시간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 오후 2시였습니다. 도망간 남자는 틀림없이 저기 있는 피고였습니다. 야하리를 싫어하나? 증언은 여기까지! 이 증언 가운데 결정적인 모순이 숨어 있을 거예요! 태블릿로 법정 기록을 확인하면서 증언을 들어보세요! 오케이, 좋아요! 증거품과 다른 모순을 찾아서 제시해보세요! 오훗! 마취침을 싸서 추리하면 해결된다고요? 잠시만요. 캡! 건너다니 하지부터 캡! 그러면 아까 2시? 2시라고 했죠? 2시? 아, 이 2시 정전은 시계랑 관련이 없고 이건 상관없고 이걸 써서 뉴욕에서 왔다고 자랑을 해볼까요? 나는 변호사다! 라고 자랑을 해볼까요? 별로 소용없겠죠? 잠시만요. 사망 시각이 4시인데? 2시면은 아니겠죠? 이상해. 이거. 딱. 어? 뭐지? 아, 제시한다가 이기군요. 2승! 이 증거품은 지금 증언의 모순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품과 지금 증언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관계 없나요, 역시? 뭐예요? 이상해. 전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더 신중히 생각한 후에 발언하지. 아, 뭐지? 투시라? 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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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흥.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이 기분이 나빠진 것 같다. 권양을 다니던 중에 한 집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당황한 듯 문을 반쯤 열었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전 그 집을 살짝 들여다보았었죠.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여성이 죽어있더라구요. 전 홍리백산에서 무사무사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서워하는 표정이 아닌데 전 바로 경찰을 부르려고 생각했습니다요. 그만 흔들어! 네, 혁장 TV니 맞아요. 그만 흔들어. 하지만 그녀의 집 전화가 불통이라서, 그래서 근처 공중전화를, 아미 BTS님 4,400원 감사합니다. 아미 BTS님 후원 4,400원 감사합니다. 번역해주기로 했는데 맞아요 하면서 할게요. 이제 깜빡하고 있었어. 아, 저 역시 도네이션을 받으면 나라 정신 차리는구나.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he is dance and talking 사이코. 오케이. 시간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2pm. he remember time. It's 2pm. 2pm. 도망간 남자는 틀림없이 저기 있는 비고였습니다. 으흠. Runaway man is 야하리. He said. 증언은 여기까지. 아, 증언 그냥 들어버렸다. 아, 이러면 안 되잖아. 이 증언 가운데 결정적인 모순이 숨어있을 거예요. 갭길을 잃어 법정 기록을 확인하면서 증언을 들어보세요. 아, 또 들어야 돼, 저 흔들흔들 아저씨. 번호가 아저씨 그만 흔들어요. 맞아, 오후 2시 맞아. 2시 아니잖아요. 혼비백선 습조 보통이라서 습조. 2시 아니에요. 2시 아니야. 4시인데 무슨 이 있음. 사태를 발견한 것이 2시 틀림없습니까? 네, 2시였었죠 분명히. 빵! 하지만 그건 좀 이상하군요. 그게 아니라도 이 아저씨는 처음부터 이상했는데. 아미 BTS님 후원 4,400원 감사합니다. 나온 무엇은 됩니다. 어? 아미 BTS님 페이트 어? 페이트 GNI 어? 어? 아, 뭐죠? 아미님 아미 BTS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명백히 모순입니다. 팔랑팔랑.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오후 4시 이후입니다. 2시에 사체를 발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린린님 후원 1,100원 감사합니다. 린린님 빨간색 하트 나라 1,100원 후원 감사합니다. 하트 나라 핸들 와, 감사합니다. 역전대판 재미있게 봐주세요. 나라 열심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어째서 2시간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띠용! 아, 그것은 난 삐지삐지 이수! 그건 사소한 일입니다. 단순한 착오로서 It's mistake. 노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노노노. 야마노씨, 어째서 사체를 발견한 시간이 2시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저기 어째서일까요? 멋진 발언이에요, 나루오도쿤. 그런 식으로 모순을 지적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 번역할 수 있어요. 나루오도 굿잡! 굿잡 나루오도. 거짓말은 반드시 다음 거짓말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라이즈 스노우볼 둥글둥글둥글둥글 비거. 그 거짓을 또 발견해서 저자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Well done. 아! 맞아! 생각났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One more time, please. 증언 시작! 사체를 발견한 시간에 대해서! 띵! 사체를 발견했을 때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정각을 알리는 소리 말이죠. 아마 TV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정각 알람 찍고는 2시간이나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피해자분이 비디오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죠. 깝쇼?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2시라고 착각했던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폐를 끼쳐서요. 헤헤. 헤헤! 헤헤! 지금 웃음이 나와! 헤헤라니! 저런. 그랬었군요. 비디오로 알람을 들었다. 그럼 변호인, 신문을 부탁합니다. 고, 나루호도. 나루호도 군! 이제 어떻게 할지는 잘 알겠죠? 맡겨주세요! 맡겨주세요! 마카세대! 마카세대요! 응, 신문 시작! 사체를 발견했을 때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정각을 알리는 소리 말이죠. 아마, 아니 이거 아니구나. 정각을 알리는 소리 말이죠. 아마 TV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정각 알람 치곤 2시간이나 차이나 있어. 아! 아! 아까 6시까지 정전! 맞아요! 나라 라이브 시간까지 정전! 나라 라이브 시간까지 정전! 맞아. 이런 중요한 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받아라! 에잇! 정전 기록이다! 이승! 잠깐만요! 애초에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었을 겁니다! 호잇! 이 기록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띠용! 빵! TV든 비디오든 간에 볼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오, 손가락질 했어요. 오, 띠용띠용! 그건... 정말 그렇군요. 흠... 야마노 씨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저기 저도 어떻게 된 일인지... 으악! 맞아요! 기억났습니다! 야마노 씨... 증언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점 당신이라는 인물이 수상하게 보이는군요. 뭐랄까 수상적... 아니야, 뭐랄까 수상적게 안절부절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띵띵띵. 저 정말로 죄송합니다. I'm sorry. 하지만 무엇보다 사체를 본 쇼크로 I have shock. 됐습니다. 잘 알겠어요. 그럼 다시 증언을 부탁하겠습니다. 증언 시작! 시간을 들었다에 대해서! 어떻게 들은 거야, 대체? 역시 들은 게 아니고 봤던 거였습니다. 현장에는 탁상시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기 범인이 때릴 적에 쓴 흉기 말입니다. 어? 아마 그것 때문에 시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시계를 보았다. 뭐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흉기인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상한 사람이네? 흠. 그럼 변호인 신문. 알겠습니다. 흠. 맞아. 이제 거짓말하지 마. 맞아요. 역시 들은 게 아니고 봤던 거였습니다. 현장에는 탁상시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기 범인이 때릴 때 쓴 흉기 말입니다. 흉기 이건데? 흉기 이거예요. 이거야 이거. 이거야. 봐봐. 이승! 잠깐만요. 흉기는 이처럼 장식품입니다. 이것에 어디가 시계란 말입니까? 으악! 너 대체 뭐야? 어? 멈췄어. 흔드는데 멈췄어요. 드디어! 아까부터 잘난 것처럼! 야마노 씨,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난 봤다고! 그건 탁상시계야! It's clock!
실 재판장님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저 또 맞대 코다사이. 무슨 일이죠, 아우치 검사? 이 장식품은 증인 말대로 실은 탁상시계입니다. It's clock. 응, it's clock. Clock, clock. 오기 스위치 기능을 해서 시간을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오, 알람이 되는 걸까요? 알람? 알람? 알람 되는 시계인가? 모닝콜? 빠빠빠빠빠빠 이거 모닝콜? 시계로 보이지 않아서 장식품으로 제출한 겁니다. 오잉? 그랬군요. 흉기는 사실 탁상시계였다는 것이군요. 어떻습니까, 나루도군? 야마노씨의 증언은 들리지 않군요. 이건 분명히 시계니까요. 근데 시계인지 어떻게 알았지? 야마노씨의 증언이 이제 문제없습니까? 아직 있습니다! 있어 있어 있어요. 재판장님, 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저 장식품이 시계라는 걸 알려면 실제로 만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은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무슨점입니다. 그렇군요. 어째서 증인이 시계에 대하여 보이는 건가? 그것은 방에 들어가 봤으니까 알겠죠? 시계 이렇게 봤으니까 알겠죠? 당연히 그런 거죠. 당신은 거짓말하고 있어. You liar. You lie. You are liar. 당신은 그날 현장인 집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야, 뭐라고? 난 몰라 그런 건. I don't know. 와카라나이. 맞아. 그 탁상시계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바로 당신이었어. You. 그녀를 때렸을 때 충격으로 그 시계가 울린 거야. 당신은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정숙하십시오. Be quiet. Please be quiet. 재미있군요, 나루호도군. 계속 해주십시오. 계속? 츠즈쿠. 오. 예, to be continued. 네. 빠밤. 야마노씨. 분명히 당신은 꽤나 놀랐을 것입니다. 안 났다, 비꾸리, 깜짝! 유 서프라이즈! 피해자를 가격한 순간, 장식품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으니까요. 그 소리가 강렬하게 인상에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당신은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승!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던 유 스토리텔러!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증인의 얼굴을 봐주십시오. Look, his face, 엉망진창. 증인,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이 한 짓입니까? 저는 결코. 저기 제가 들었던 아니 본 것이란 이게 뭐야? 아! 시끄러워 자잘한지를 쫓아내기 싫이. 아! 머리카락 네 개이나 또 씌었어요. 머리카락 four hair. 1, 2, 3, 4 hair man. 4 hair man. 배드가이. 4 hair man, 배드가이. 저놈이야. 난 봤다고. I saw. 사형이야. 그 남자에게 사형을. I will kill you. I will find you. I will kill you. 무서워서 대머리 머리 대게. 정숙하시오, 정숙히. 재판장님, 잠시만요. 토토마테코다사이. 방금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증거가 없습니다. No evidence. 응, no evidence. 나루오도군! 예.
증인이 들었다는 알람이 그 시계에서 난 소리라는 증거.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다. 다이지나 몬다이. 잘 생각해야 돼. I'm thinking. 그렇군요. 나루호도. 야마노 씨가 들었던 것은 이 탁상 시계가 낸 소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It's simple, easy, simple and easy. Because,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건전지를 확인한다? 이웃집에 물어본다? 아하? 하,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웃집에 외국인이면 못 물어볼 것 같고. 건전지? 건전지랑 상관없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거 탐원이들한테 물어볼까요? 이거 번역해드릴게요. 씨, 클럭 배터리. 이거는 에스크 네이버우드. 에스크 네이버우드? 시계 울려본다? 알람 클럭. 어느 거요? 한 번? 체크 배터리? 어느 거? 어느 거 해야 될지? 아, 이웃집에 물어봐요? 이웃집에 고양이만 살면 어떡해요? 3번? 오케이! 여기서 탁상시계를 울려보면 됩니다. 이거는 할머니만 믿고 가는 거예요. 재판장님, 그 시계를 잠시 제게 주십시오. 주세요. 그다사이 주세요. 자,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Listen, please. 그냥 삑. 시계 삑 하고 오네요. 귀여워. 아마도 9시 25분일 것이다. 어? 어라, 뭔가 이상하게 말하는 시계군요. 그러게요. 뭔가 이상해. 뭐,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멘트가 어쨌다는 거죠? 아우치 검사, 지금 시간이 몇 시죠? 11시 25분. 앗! 2시간 느리군요. 이 탁상 시계는 살인 현장에서 야마노 씨가 들었던 시각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자, 어떻습니까? 아이고, 자, 어떻습니까? 또 발뺌할 수 있나요, 야마노 씨? 야마노, 씩씩 부들부들, 씩씩 부들부들, 씩씩. 뭐야? 너 뭘 모르는군! 무슨 소리지? 확실히 그 시계는 2시간 늦게 가는 모양이고. 근데 그 시계가 사건 당일에도 늦게 갔는지 어땠는지 그 증거가 없는 한 증명한 건 아니야! 띠용! 그런 걸 증명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젠장! 거의 다 이긴 재판이었는데. 나로도군. 아무래도 당신이 그걸 증명하는 건 힘들겠군요. 띠용! 아, 네. 그렇다면 야마노 씨의 말대로 그를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요감이지만 말이죠. 빵! 그럼 이것으로 야마노 호시오 씨에 대한 신문을 종료합니다. 힛! 일부러 증언을 들어와 주셨더니 말이야! 범인 취급이나 하고! 정말이지 변호사란 놈이 생사람 잡으려 드네! 제기, 야마노 녀석! 빵! 미안, 야하리. 거의 다 이겼는데. 나로선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잠깐만요, 야마노 호시오! 띵? 지로씨! 나루도군!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생각해봐요! 하지만 이제 무리예요, 지로씨. 사건이 있었던 날 시계가 늦게 가고 있었는지를 이제 와서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아예 발상을 역전시켜봐요! 저 시계가 사건 당일에도 2시간이나 늦어져 있었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애당초 저 시계가 왜 2시간 늦어졌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오, 역시 역전재판이니까요.
나루오도군! 그 시계가 어째서 2시간 늦어진 건지 알 수 있겠어요? 2시간이라... 어!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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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하면 혼날 것 같죠? 일단 얘라고 하고 뭔가 방법을 우리 생각해요. 혼날 것 같아. 점점점 점점점 아! 예, 그거라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제시해보세요. 흥! 어떻습니까, 나루호도? 사건이 있었던 날에는 시계는 이미 늦게 가고 있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입니다. 모티론데스! 모티론데스! 오브 코스! 한 증거품으로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호호호 할 수 있다면 해보시지! 트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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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계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증거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변호사니까 제 말이 맞습니다! 라고 하면 쫓겨나겠죠? 그러면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겠죠? 아! 아니야. 시계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시계 자체 문제는 아니고 정전이겠다고 시계의 배터리랑 상관이 없겠죠? 여권? 여권이 왜... 아! 여권! 뉴욕에! 아! 뉴욕에 갔다 왔으니까! 아! 패스포트! 패스포트를 제출할 거예요. 받아라! 피해자는 사건 전날 막 귀국했던 참입니다. 뉴욕과 여기와는 14시간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여기가 오후 4시일 때, 뉴욕은 전날 오전 2시! 시계로 따지면 그 차이는 딱 2시간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외국에 있는 우리 할머니들도 밤에 나라를 보고 있는 거겠네요? 오! 엄청난 사실! 아니면 모닝 나라일 수도 있겠다. 신기해! 피해자는 귀국 후 시계의 시차를 아직 수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들어왔던 시간은 2시간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야마노씨? 도대스가, 야마노상! 보글보글했어. 빵빵빵! 정숙하시오, 정숙! 그럼. 이것으로 상황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졌군요. 시츄에이션 체인지. 아우치 검사, 야마노 호시오는? 네, 크게 방금 긴급 체포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요. 나루오도군. 네. 마스터 쿠키님, 1,1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역전대본 재밌게 보고 마스터 계실까요? 마스터 쿠키님 저 거의 이긴 것 같죠? 감사합니다. 그쵸? 마스터 쿠키님! 네, 끝까지 봐주세요! 예! 솔직히 말해 놀랐습니다. 私 びっくりした! 이렇게 빨리 의뢰인을 구해낸 데다 진범까지 찾아낼 줄이야. 오, 고맙습니다. 땡큐 베리 마치.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어쨌든 이제 와서 형식에 불과하지만 피고인 야하리 마사시에게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무죄. 무죄됐어. 와, 축하. 야하리 축하. 덩. 오늘 이것으로 패전. 오아리 데스. 디엔드. 끝. 피니시. 야마노라는 자는 빈집털이 상습범이었던 것 같아. 야마노 이즈 배드가이. 베리베리 배드가이. 신문구독을 권유하면서 빈집을 노렸다고 한다. 힐 라이크 엠티 하우스. 그날
야리는 그녀의 야리가 그녀의 방문했을 때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 피해자는 집을 비우고 있었다. 그가 떠난 후 야마노는 작업을 하기 위해 집에 침입. 집을 뒤지는 중에 마침 피해자가 돌아온 것이었다. 시즈 컴백. 두둠. 놀란 야마노는 옆에 있던 장식품으로 그녀를 8월 3일 오후 2시 32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 대기실. 무사히 끝났다니. 아, 믿어지지 않는 걸 신지라레나이. 나루도군! 해냈군요! 축하해요! Congratulations! 오메데토! 나루도군! 고맙습니다. Thank you! 아리가또! 모두 소장님 덕분입니다. 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니야. No. You're welcome. 나도 간만에 속이 시원했어요. 이렇게 기뻐하는 소장님은 처음 본다. 맞아, 야하리 녀석도 기뻐하겠지? 아, 죽어버릴 거야. I will die. 아! 니 녀석이 그런 얼굴을, 왜 니 녀석이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 얼굴이 왜 그런 모양이야? 나루도 나 슬슬 죽어버릴 거야. I will die. 야. 넌 무죄란 말이야. 사건은 끝났어, 야하리. 정신 차려. 그렇지만, but, 미카. 미카 컴백. 노노노노 미카 노노노 컴백. 힝. 야하리 축하해요, 야빠리씨. 아, 콩글레이트레이션. 야빠리 오멘데또 야빠리. 야, 야빠리 He's crying. 엉엉엉엉. 왜 그러시죠, 야빠리씨? What's up, 야빠리? 아니, 저기 뭐랄까, 그게 정말 고맙습니다. 땡큐. 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어머? 알아? 어이, 널 구해준 건 나라고. 맞다! 이거 선물입니다. 고래 프레젠토! This is my gift! 받아주세요! 어머, 제게요? 아따시니? 투미? 저기, 하지만 그거 증거품 아닌가요? 실은 이거 제가 그녀를 위해 만든 시계입니다. 그녀 거와 제 거로 두 개 만들었거든요. 아, 커플 시계. 어머, 직접 만든 거였어요, 이게? 이게 놀랄 일인가요? 응? 잘 만들었는데? 점점점. 그렇군요. 그럼 기념으로 잘 받겠어요. 땡큐. 근데 나루오도, 나 이렇게나 그녀를 사랑했는데 말이야. 그녀에게 있어서 난 단지 장난감이었던 거잖아. 진짜로 슬프네. 야하리. 아, 야하리. 점점점.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I don't agree. 네? 그녀는 그녀 나름대로 당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헛, 동전 같은 건. 어머, 그게 아닌걸요? 에츠노노. 그렇죠, 나루오도군. 눈치가 없는 그에게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 으응, 아, 그럴까요? 갑자기 보여주라고 해도. 그러면 이거밖에 없겠죠? 이거밖에 없지 뭐. 만든 거. 너가 만든 거니까 다시 갖고 가. 가다라! 야하리 이거. 뭐야? 이 시계가 어땠다고? 이건 네가 직접 만든 단 하나뿐인 시계잖아. Only one clock. 그녀는 이걸 가지고 여행을 다녀온 거라고. 뭐야? 그게 마침 시계가 없었나 보지. 아무리 시계가 없어도 누가 저런 걸 들고 여행을 가겠어요. 그쵸?
그렇다고 굳이 이렇게 무거운 걸 가지고 갈까? 점점점. 뭐 어떻게 생각하든 네 마음이지만 말이야. 점점점. 나로도 이번 일은 너에게 부탁해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고맙다. 으이, 아리가또. 이걸로 잘 된 걸까? 흠. 나루도군, 증거품이랑 이런 거예요. 보는 각도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지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피고가 유죄일까 무죄일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믿어주는 것뿐. 그리고 그들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과 같죠. 오, 뭔가 멋있는 말. 뭔가 멋있는 말이네요. 아, 뭐야. 그럼 이제 저 시계는 소장님과 나루도의 커플 시계. 와, 큰 그림. 빅픽처, 빅픽처. 나루도군, 강해지세요. 응. 자신이 믿는 것을 마지막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오, 오, 갑자기 뭔가 스포츠 만화 느낌이에요. 뭔가. 그럼 우리도 돌아갈까요? 네. 오늘 저녁은 제가 화끈하게 쏠까 하는데요. 와! 야빠리 씨의 무죄를 축하해야죠. 와! 회식이다! 회식! 네! 거기 거기! 아 맞아! 야빠리 씨 말인데 나루도군, 그 덕분에 변호사가 됐다고 말했죠? 아! 예예예 예, 예. 어떤 의미에서 그렇지만요. 다음에 들려주세요. 그 얘기 정말 궁금해요. 모찌라운데스! 네, 모찌라운데스! 내가 이렇게 맡은 첫 사건은 막을 내렸다. 야, 이 녀석. 역시 친구가 최고야! 만 연발할 뿐! 그 생각하는 사람 시계 말고는 의뢰 빚줄 생각은 없는 모양이다. 돈이 없나 봐요. 돈이 없어. 어떡해. 힝. 점점점. 그리고 그 시계는 다시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겠다는 내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두둔두둔. 오아리 끝.